직업은 누군가에게 꿈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꿈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직업과 일에 있어 소외되어 있던 발달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꾸준한 직업 교육을 통해 그들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꿈을 향해 날아오르다.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차오름입니다. 이곳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차오름. 여느 회사처럼 출근 시간이 되자 하나둘 일터로 모이는데요. 출근과 동시에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근로자들. 이분들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차오름에서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은 277제곱미터 규모의 사업장에서 누룽지, 수제청, 도마, 행주 등의 다양한 상품을 직접 제조하고 납품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누룽지의 기본 재료가 될 쌀을 조정해 직접 밥을 짓고 완성된 밥으로 누룽지를 굽는 것으로 그들의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누룽지 생산 작업이 얼핏 보기에는 단순 작업 같지만 빈틈은 없는지 모양은 균일한지 꼼꼼히 챙겨봐야 하기에 장애인에게는 쉽지 않은 기술인데요. 차오름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교육을 통해 문제없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